자, 요거는 해보겠는데 이게 다 들어있어요. 그래서 AP 엘리먼트 패널에 보면 쭉 들어있어요. 1, 2, 3, 4, 4장을 지금 눈을 좀다 꺼놓은 상태라 이런데 지금 AP Dive 3은 눈을 켜놨는데 켜놓지 말고요. 눈을 그 디폴트라고 부르나? 없게 만들어도 기능 똑같으니까 아예 그냥 없게 만들게요.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? 롤오버로 지금 마우스를 올리면 원본이 나타나갔다가 내리면 사라진다. 이렇게 롤오버잖아요. 그래서 첫 번째 이미지를 클릭하고요. 임시링크 샵샵 걸어두면은 그게 되긴 하죠. 그 손가락 나오게 하긴 하죠.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좀 쉽다고 롤오버니까 약간 조금 다르다 볼수 있네. 쇼 하이드 엘리먼트에서 1번 쇼만 하면 될것 같아요. 1번 쇼. 그리고 여기가 온 마우스 오버. 온 마우스 오버. 그리고 한 번, 그러니까 오버가 하나 있고요. 아웃가 하나 더 있어요. 두번 있어야 돼요. 롤오버는 여기에 두 개가 있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지금 하나가 있으니까 하나 더 해야 돼요. 그래서 1번 하이드까지 해줘야 돼요. 그러니까 쇼 해주고 하이드 해주고 두개 한꺼번에 들어가요. 그래서 이게 이제 두 개가 됐죠. 자, 그러면은 자, 온 마우스 오버가 했으니까 아웃가 또 들어가야 되겠죠. 그래서 5번은 쇼 기능이 있고 아웃에는 하이드 기능이 있고 이렇게 되면 될것 같아요. 응. 그죠? 응, 맞아요. 그래서 오버에는 여기가 쇼돼 있어야 되겠죠? 그래서 아웃에는 이제 하이드 돼 있어야 되겠죠?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렇게 돼 있으면 되겠고. 자, 그 다음 것도 하겠습니다. 두 번째 부분 똑같습니다. 자, 2번 쇼, 오케이, 온 마우스 오버. 자, 한번더 하겠습니다. 2번 하이드, 오케이, 온 마우스 아웃. 한번 확인해 보면 오버에는 2번이 쇼, 아웃에는 2번이 하이드. 됐네요. 자, 그다음 거. 자, 3번이 쇼, 오케이, 온 마우스 오버. 마우스 오버 확인 다시 해보고요. 한번더 해야 되겠죠? 3번 하이드 오케이, 온 마우스 아우트. A 붙어 있는 거를 하게 되면은 손가락이 나와요. 그래서 제가 A 붙어 있는 거를 하고 있어요. 앞에 그 엘리먼트가 재차 확인해 보면 아우트에는 하이드. 자, 마지막 하나. 4번에 쇼 오케이, A 붙어 있는 온 마우스 오버. 됐죠? 하나 더 해야 되겠죠? 자, 4번에 하이드인데 얘가 온 마우스 아웃 기능 돼야 되니까 A 붙어 있는 것 중에서 온 마우스 아웃.